9살 아이를 둔 A씨는 얼마 전부터 끈적하고 노란 콧물을 보이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열흘이 넘게 코감기약을 먹었는데도 낫지를 않고 숨쉬기 힘들어해 학습과 수면에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낫지 않는 코감기 증상을 보인다면 축농증을 의심해야겠습니다. 축농증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질환이며 코와 연결되어 있는 부비동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공기가 차 있는 대신 염증이 생기고 콧물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만성, 그 이전에는 급성 부비동염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이 생기며 얼굴에 통증이나 압박감,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축농증은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만큼 가장 흔한 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 인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로 알려졌는데요. 어린이는 감염에 의해서 급성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어른은 알레르기 질환 같은 면역 이상이 있거나 코에 물혹이 생겨 축농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성 축농증은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 또는 대부분 감기라고 부르는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세균 감염이 동반되어 발생합니다. 만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미생물의 감염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 동반된 알러지나 천식 등의 영향을 받으며 미세먼지 노출, 간접 흡연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과 시술과 관련된 염증 또는 곰팡이 덩어리에 의한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은 매년 수차례 감기에 걸리는데 87%에서 부비동이 침범되며 이 중 0.5에서 2%는 급성 세균성 축농증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축농증은 발병한 기간에 따라 증상이나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축농증에 걸리고 나서 증상 기간에 따라 증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분은 주로 콧물이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을 호소하시고 코막힘을 주로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코 속의 부비동 내에 염증이 발생한 위치나 물혹이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농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코가 막힌 상태에서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니까 상대방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축농증이 지속되는 경우 부비동 내에 공기가 통하지 않고 콧물이 쌓이게 되며 부비동 점막에 침윤된 염증 세포들이 일으키는 일련의 염증 반응을 통하여 축농증이 악화됩니다. 물혹을 동반한 경우 그 크기가 점점 커져서 코막힘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누런 콧물이 계속 흘러나오거나 두통, 얼굴 통증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물혹이 있는 경우나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부비동의 염증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농증 진단은 병역 청취, 진찰, 코 내시경 검사 및 단순 엑스레이, CT 등의 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리게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급성 축농증은 코막힘, 콧물, 얼굴의 통증 또는 압박감, 후각 저하 등이 발생하고 이 증상들이 12주 이상 지속할 경우 만성 축농증을, 소아에서는 코막힘, 누런 콧물, 기침 등이 있을 때 축농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의 첫 번째 치료는 적절한 약물 치료입니다. 급성 축농증의 경우 증상이 약할 때에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하면서 먹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에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세척 또한 도움이 됩니다.
만성축농증 중에서 물혹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코세척, 4주 이내에 항생제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 12주 이상 시행하는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혹이 있는 만성축농증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및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주에서 12주 정도의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코 안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부비동에 다시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수술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축농증은 약물 치료로 많이 호전되지만 만약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코에서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오고 코가 막히는 등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비동 주변에는 눈이나 뇌, 중요한 신경들이 있어서 수술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안구혈종, 시력소실, 복시, 뇌척수액 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잡한 코 구조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감소하고 수술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축농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기에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 전에 물혹이 심했던 경우,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경우, 코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면역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기에 걸렸을 때 오래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개인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급성 또는 만성 축농증을 앓았던 분들은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코에 뿌리는 약의 사용은 5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매우 다양하지만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스프레이 중에서 코를 뻥 뚫리게 하는 점막 수축제 스프레이는 오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약은 코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일시적으로는 숨쉬기가 편해지지만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코 점막이 수축하지 않는 약물 유발성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을 받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1년 이상 써도 안전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두겸을 탄 물로 콧속을 씻어내면 축농증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Yes, 맞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두겸 등을 이용해 만드는 소금물은 그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방부제가 없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용량에 타서 쓸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는 가루를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와 미세먼지는 축농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상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외출 후에는 손, 발 외에도 코 세척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호흡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 어린이는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축농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줘야겠습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즉각적인 약물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지만 1년에 4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기도 하지만 수술적 치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 전후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코세척,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등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